안녕하세요, 철입니다. 저는 지금 센다이시에 있고요. 오늘 저녁 메뉴는 우설이에요. 우설 혀, 그 소혀죠. 센다이에서 되게 유명한 메뉴가 이 소혀 우설인데, 그래서 규탄이라고 부르더라고요.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, 아무튼 식당이랑 가게들이 엄청 많이 있는 거리입니다. 아마 센다이시 내에서 여기가 제일 번화가가 아닐까 싶어요. 여기가 로드별로 다 이름이 있는데, 여기는 이제 마블로드. 여기 약간 백화점 있고 식당들도 있고 뭐가 그냥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. 찾을 수 있는 거는 다 찾을 수 있는 곳이 여기고, 지금 한 저녁 7시 정도 됐는데 이때쯤 이제 퇴근 인파도 섞이고 또 오늘 금요일이라서 놀러 나온 사람들도 꽤 되는 것 같고요. 역시 이렇게 좀 정신없는 데보다는 살짝 한적한 곳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식당을 여기 번화가 아니고 조금 벗어난 데에서 하나를 찾았어요. 지도상으로는 이제 여기서 꺾으라고 돼 있거든요. 약간 우리나라도 강남대로만 살짝만 벗어나도 되게 조용해지는 것처럼 굉장히 조용해지죠? 저 거리만 벗어나면은 상당히 조용해집니다. 아주 좋아요. 내 스타일이야. 제가 센다이에 온 첫날이 어제거든요? 어제 사실 우설을 이미 한번 먹었어요.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가고 있는 식당을 제가 어제 처음에 찾아갔거든요? 저는 지금 센다이시에 와 있고요. 오늘 도착했습니다. 우설 요리를 제가 먹어보고 싶어서 여기 식당을 하나 찾아서 와봤어요. 식당 이름은 키스케라는 식당이고 이 골목에 있는 것 같은데 도심 중심 쪽에 원조 우설 뭐 이런 식당들도 있기는 한데 굳이 막 그렇게 사람 많은데 찾아가야 되나 싶어가지고 한적한 데가 여기 있는 것 같아서 찾아와봤어요. 여기인 것 같은데 사람이 졸라게 많네. 아, 키스케 됐을까? 식당을 잘못 들어왔네요. 아, 죄송해라. 더 앞에 있대. 아, 여긴 것 같습니다. 오늘 낮에만 영업품이 들어와야 돼. 아, 그럼 왜 오후 10시 영업 종료를 해놨냐고. 망했습니다. 다시 역 주변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아니, 구글맵이 나한테 지금 한두 번 이런 게 아니야. 여기 나 근처에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가봅시다. 아, 욕하지 말자. 아, 지금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배가 진짜 너무 고프거든요? 그래서 여기 기대하고 왔는데 낮에만 영업한다는 거야. 이런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. 화를 탔어. 첫 찍은 거 다 했어. 지금 두 번째 시도인데 하나는 닫고 하나는 지도에 있는 위치에 없어, 식당이. 아, 진짜 스트레스. 근데 그렇게 닫혀 있으니까 너무 허무하고 짜증도 나면서 텐션이 안 나오는 거야. 밥을 안 먹은 상태니까. 그래서 짜증나서 그냥 카메라를 껐어. 근데 그러고 다시 숙소 쪽으로 걸어오다 보니까 이 아까 봤던 그 번화가 길목에 또 되게 유명한 규탄집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. 이건데 이거? 오케이. 아, 제발 제발. 아, 히토리. 진짜 너무 맛있는 거야.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 또 먹어야겠다 다짐을 하고 나왔습니다. 자, 어제도 이 길을 왔었고요. 아, 오늘 진짜 제발 열려있어라. 진짜로 제발. 내가 진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어제는 진짜 너무 확 찍고 싶은 마음도 안 들더라고. 배고프고 사람이 짜증나고 이러니까 빨리 주세요,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, 막 진짜 그런 느낌이어가지고. 오늘은 열려 있겠죠.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다오. 자, 여기입니다. 오늘은 불이 켜져 있고요. 가보겠습니다. 고마워. 와카리마시타. 응? 다른 손님들을 찍는 거를 원하지 않으셔서 이 촬영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. 대신에 음식 촬영은 된다고 허락을 받았거든요. 죄송합니다. 타베모노노 샤신와 다이조부데스까? 아, 하이. 아리가토 고자이마스. 그리하여 오늘의 메뉴는 규탄 정식 그리고 삿포로 생맥주입니다. 먼저 규탄 한 점, 양념이 아주 잘 된 양배추, 그리고 된장까지 발라 먹으면은 짭니다. 밥이 조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. 고기는 이미 간이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따로 드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. 이렇게 먹다 보면은 눈 깜짝할 새에 고기가 사라져 있습니다. 그냥. 어? 나 맥주 아껴 먹느라고 진짜 혼나는 줄 알았어.
순식간에 3만 원이 이렇게 지갑에서 빠져나가는데 뭐 전혀 아깝지 않은 돈이었습니다. 맛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.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, 진짜 규탄이 최고의 술안주라고 하는 이유가 소고기인데 진짜 쫄깃쫄깃해서 씹는 맛이 있고, 그래서 맥주 하나를 더 먹을까 말까 진짜 고민을 하다가 좀 여백의 미로 남겨두자 해가지고 그냥 저 작은 거 한 잔으로 만족을 했습니다. 일본 전역에도 엄청 많아요. 사실 우설 식당은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꼭 시도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. 아, 너무 만족스럽다. 내일은 제가 센다이를 떠나서 도쿄로 이동을 합니다. 내일은 긴 하루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들 좋은 밤 되십시오. 수고. 아, 만족구.